이 영상은 모바일 소셜 RPG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메인 스토리 특이점 F 후유키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에서 마력이 흐르고 대지 힘이 가장 활발한 영맥에 도착한 리츠카와 마슈는 똑같이 후유키로 레이시프트를 하게 된 칼데아 소장 올가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태로 많이 혼란한 상태의 올가마리는 데미 서번트가 된 마슈를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보다도 그녀와 함께 있는 48번째 마스터인 리츠카를 보고 더 놀랬습니다. 관제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 할 자신이 갑자기 레이시프트를 한 것, 레이시프트를 했어야 할 다른 마스터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드디어 만난 마슈가 어째서인지 데미 서번트로 각성해 있는 것보다도 자신이 임무에서 배제했을 인원인 그가 레이시프트를 해왔다는 사실에 어째서인지 그녀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 영맥에 그들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통신을 걸어온 로마니에게서 현재의 암울한 칼데아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절망과도 같은 소식을 들은 소장은 몰려오는 좌절감과 자신에게 일어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빠르게 그것들을 마음 한켠에 밀어놓은 뒤 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코핀에 들어가 있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47인의 마스터들을 동결, 이후 여건이 풍족해지면 천천히 해동하는 동시에 치료를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마스터들이 생존하면 윗선에서의 압박 등은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다음 로마니에게 내린 지시는 자신과 리츠카, 마슈의 서포터였습니다. 영맥 도착하면 리츠카와 마슈를 다시 칼데아로 데려올 예정이었지만 이미 레이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무엇 하나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칼데아로 돌아가면 다시 이 특이점으로 레이시프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올가마리의 생각이었으며 그녀의 지시대로 세 사람은 특이점 F의 해명과 해결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유일한 마스터이기 때문에 올가마리는 이동을 하면서 서번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줍니다. 서번트란 영령, 즉 신화 속의 영웅이나 위인들, 그리고 그들의 대척자인 반여웅들이 기록된 영령의 좌라는 공간에서 특정 인물의 기록을 가져와 에테르로 이루어진 임시 육체에 넣은 사형마로, 이는 본래 영장의 세계를 구하기 위한 억지력, 체계의 의지가 사용하는 결전 마술이었으나 이것을 카피해서 여러 버전인 서번트를 소환하는 의식을 제작, 어느 마술사들이 비원을 이루기 위해 일본의 후유키 지역에서 성배전쟁이라는 의식에 사용하였으며 칼데아에서는 이를 가져와 서번트를 소환하는 시스템, 페이트라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서번트는 기본적으로 7개의 클라스, 세이버, 랜서, 아처, 라이더, 캐스터, 어쌔신, 버서커로 나뉘게 되며 이 기본적인 클라스를 제외한 클라스는 엑스트라 클라스라고 불리며 마슈가 속해 있는 지키는 자, 실더 역시 엑스트라 클라스입니다. 그리고 이 후유키 역시 그러한 성배 전쟁이 진행 중인 특이점, 마스터가 없음에도 당연하다는 듯 7기의 서번트가 존재했으며 이들은 이 성배 전쟁의 승리자, 거대한 마력을 지닌 원망기인 성배를 손에 넣은 세이버에 의해서 세이버의 명에 따르는 변모된 서번트가 되었으며 유일하게 세이버의 손이 닿지 않은 캐스터의 서번트, 진명 쿠홀린이 자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외부에서 온 칼데아에게 접근, 상황을 알려주면서 동맹을 요청합니다. 이 특이점, 이 성배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동맹은 라이더, 랜서, 어쌔신을 차례로 격파, 떨어져 있는 어느 위치를 지키듯 혼자 날뛰는 버서커는 무시, 남은 적은 이제 세이버와 아처, 단 두 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기 전 쿠홀린은 자신의 진명도 모르고 서번트급의 신체 능력만으로 싸우는 마슈를 보며 서번트의 상징과도 같은 힘, 보구를 끌어내기 위해 도와줍니다. 노도와 같은 룬 마술이 마슈와 리치카를 노리는 전투, 앞선 서번트들과의 전투와 달리 한계까지 밀리던 마슈는 진명은 모르지만 오직 마스터를 지키겠다라는 신념만으로 보구를 일부 전개, 가상보구 의사 전개, 로드 칼데아스로 쿠홀린의 보구를 막아낸 데 성공합니다. 로드 칼데아스란 이름은 올가마리가 붙여준 임시적인 이름으로 진명 개방의 보구는 아니지만 쿠홀린의 보구, 니커맨을 막을 정도로 강력한 방어 보구를 가지고 세이버가 있는 동굴로 향하며 남아있는 이름모를 아처마저 쓰러뜨린 뒤 특이점의 원인인 검은 세이버와 만나게 됩니다.
검은 빛을 품은 검의 사용자, 기사들의 왕, 기사왕이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검, 엑스칼리버의 주인, 진명 아서왕. 남자로 알려져 있던 것과 달리 어린 여성의 몸인 세이버는 왠지 파란색과 은색의 갑옷을 입고 있을 것 같은 느낌과 달리 완전히 검은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기사왕으로 불릴 만한 성격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는 듯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성배를 지키고 있던 세이버는 자신의 적대하려고 온 방문자들을 보고 재미있는 서번트가 있다며 마슈를 시험하기 위해 검은 빛을 휘두릅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고 마슈와 캐스터 쿠홀린의 협동으로 쓰러진 세이버는 결국 혼자만으로는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라며 성배를 얻기 위한 싸움 그랜드 오더는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말과 함께 특이점에서 퇴거하게 됩니다. 동시에 성배 전쟁에 의해 소환되었던 캐스터도 퇴거, 칼데아의 인원만 남게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관제실에 있어야 했던 래프 라이놀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래프가 무사한 것을 알게 된 올가마리는 단번에 그에게로 달려갔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로마니는 래프가 이상하다며 그녀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올가마리의 앞에 서 있는 래프는 예정대로 돌아가지 않아 정말 불쾌하다라고 하며 불상에서 내버려둔 48번째 일반인 마스터에 의해 특이점이 해소, 곧장 오라는 말을 무시하여 팔을 피한 로마니의 건재, 무엇보다도 레이시프트 적성이 없기에 레이시프트가 불가능함에도 특이점에 있는 올가마리의 존재가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모습에 올가마리는 굉장히 당황을 했고 그녀를 바라보던 래프는 그녀가 잔류 4년만이 남아 레이시프트를 한 것이며 돌아갈 육체도 없어 실질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하며 중앙 관제실에서 일어난 의문의 폭발은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원래부터 인류의 편이 아니었으며 자신이 모시는 분의 명에 따라 이번 일을 기획, 인류 전멸을 막으려는 칼데아를 사전에 부수면서 인류 전멸을 달성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배라는 마력 덩어리를 이용하여 특이점과 칼데아를 연결, 올가마리의 사념체를 불타고 있는 칼데아스를 향해 날려버리면서 소멸시키려고 하였는데 칼데아스는 고밀도의 정보체, 인간이 건드리면 분자 수준으로 분해되는 물건으로 올가마리는 칼데아스에 삼켜지며 아직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못했다라는 단말마와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칼데아는 칼데아스에 의해 특이점화되어 유해가 생긴 것으로 이 또한 해가 바뀌면 사라지는 시한부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다른 일이 있다며 레프는 칼데아를 무시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칼데아로 돌아온 리츠카와 마슈는 후유키에서 발견한 성배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또 다른 7개의 특이점 반응을 확인, 이미 칼데아에 소환이 되어 있었던 서번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협력하에 6개의 특이점의 위치까지 파악하며 이 특이점들의 수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에 이어서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메인 스토리의 첫 시작,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특이점 F 후유키의 스토리를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특이점 F 후유키를 돌파하는 것으로 새로운 특이점 7개의 존재를 확인한 칼데아는 특이점에서 만난 세이버의 다른 측면, 세이버 얼터의 말대로 성배를 찾는 여정 그랜드 오더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